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레이트 스케치를 활용한 작업이고요. 우선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스케치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파란 색깔과 초록 색깔이 보이는 여기 면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라인을 선택하시고 완전 이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연습이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막 완벽하게 그려야 돼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내가 시작했던 지점에 가서 반드시 닫아주시고 부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이제 둥근 옹기둥인데 제가 요렇게 그또 전체를 다 그린 것도 아니고 요렇게 반만 그린 건왜 그러냐면 여기 세워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세워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360도 돌려가지고 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자, 반드시 라인이 끝나고 나면 V 체크 하시고 여기 있는 리볼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볼브를 누르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워져 있는 여기 있는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2D로 하기는 할 건데 자, 아까처럼 그러면 나는 더 단순하게 그릴게요. 이건 설명이니까요. 자, 나는 요렇게 된 거. 그럼 요거를 그러면 아까처럼 그럼 하고 싶다. 그럼 돌리고 싶다. 해서 리볼브를 누르신다고 해도 지금 같이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난 형태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나는 만약에 요런 식으로 붙어서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0,0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꽃병의 모양인데 꽃병은 자율선 을 가지고 그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포인트를 많이 찍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찍어주시는데 그 최소한으로 이제 최대의 효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키 OK 누르신 다음에 약간 내가 변형을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 변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형을 주시고 자, 요렇게 주셔가지고 형태를 우선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짓고 여기서 이제 닫아줘야 되니까 다시 라인을 여기 포인트 지점에서 찍고 시작했던 지점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아까 썼던 리볼브로 자, 똑같이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쪽 부분 당연히 꽃병인데 안에 구멍이 뚫려야겠죠. 그러니까 셀로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작게 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둥그렀으면 좋겠으니까 필렛을 이용하셔가지고 두께선을 하시고 0.15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0.3을 줬기 때문에 0.15를 주시면 지금같이 둥근 꽃병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끝이 났으니까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넘기고 자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접시도 마찬가지 그레이트 스케치를 누르시고 똑같이 자율곡선인데 너무 복잡하게 그리시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V체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접시도 마찬가지 두께가 필요한데 요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서 닿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옵셋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적당한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케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요. 자 붙이기 위해서 이제 자율곡선으로 점과 점을 찍어주시면 안되네요 그때는 자 직선을 선택하시고 점을 찍고 Alt키를 누른 다음에 먼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찍고 다시 할게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절대 마우스 왼쪽 키를 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점까지 가시게 되면 요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리 굽은 자 원하시는 지점에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주시고 여기 면이 닫혀있는 부분은 가위를 이용하셔가지고 요렇게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끝나셨으면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에 리볼브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우선은 접시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접시까지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하시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썼던 리볼브는 쓰지 않고요. 자, 먼저 서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꽃병인데 모양이 이제 밑은 둥글고 중간쯤은 사각형이 됐다가 마지막은 이제 또 둥글게 되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요 여기 있는 로프트를 써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요런게 작업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굴을 만들었는데 한 적당한 높이에서 이제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니 당연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작업하는 게 옵셋 플랜입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적절한 데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플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레이트 스케치 그리고 사각형을 투 포인트 말고요. 자 센터 렉탱글을 이용하셔가지고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또 V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옵셋을 이용하셔가지고 요렇게 뽑아내겠습니다. 뽑아내시고 다시 여기서 그레이트 스케치 자 굴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니시 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로프트를 누르시고요. 이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선이랑 여기 있는 주황 색깔 플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오브젝트의 면 파란 색깔 면을 클릭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도 면을 클릭 그 다음 마지막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모양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바꿔주시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끝났다 하면은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꽃병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당연히 꽃병이니까 안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쉘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필렛으로 양끝 선을 조금 잡아주시고 자 여기를 값을 0.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지금같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연필통 같은 건데 뭐 꼭 연필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꽃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자, 여기는 이제 폴리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쓰시는데, 뭐 적당한 크기에서, 5 정도 오각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체크,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옵셋 플랜으로 좀 적당하게 올리신 다음에, 적당하게 올리신 다음에, 요거, 여기서 다시, 그레이트 스케치, 여기서 폴리곤으로 다시 그려주시는데, 더 적당한 크기에서 5로 바꿔주시고 서로 교차되게끔 해서 피니시 스케치 다시 옵셋 플랜으로 자 이번엔 적당하게 또 올려주시고 오케이 다시 그레이트 스케치 여기서 폴리곤으로 마찬가지 5로 하신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프트를 가지고 똑같이 하시긴 하시는데, 오케이 누르시고, 연속으로 누르진 않고요. 다시 여기 있는 면을 선택하시고, 요렇게 로프트로 두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돌리는 걸안 했구나.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을 가지고 적당하게 올리신 다음에, 자, 원래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다시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되게끔 해서, 요렇게 교차되게끔 해서, 마지막은 로프트를 두번 적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각진 느낌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셀을 눌러가지고 조금 적당한 두께를 주시고 V 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 명령어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리볼브, 그다음에 로프트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린 선을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요렇게 따라서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스케치로 먼저 정면 바라보는 데서 나는 굴을 따라가는 걸 만들고 싶다 해서 굴을 먼저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레이트 스케치로 이번엔 바닥 쪽을 그리고 선을 꺼주시는데 반드시 여기 이 포인트를 지나가도록 해서 자 V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위프를 누르시고 자 먼저 오브젝트 선택 그 다음에 패스 셀렉트를 누르시고 선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마무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선택에 따라서 끝부분이 요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있긴 한데, 사실은 쓰는 거는 요게 하나만 거의 쓰기 때문에,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두 번째 거는 따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마지막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다시 만들게요. 자, 서클을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얘를 이 중심축에서 이렇게 둥글게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서클 패턴으로, 자, 선택을, 바디즈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몇 개를 나눌 건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다섯 개를 하고 싶다 하시면 5를 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다섯 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그 개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다음에 다른 걸로 응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스케치 마찬가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보이는 이미지는 절반만 그리겠습니다. 물론 통째로 사실 그리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요런 기능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반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적당한 높이 뽑아주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절반 그린 걸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쓰시는 게 미러 모드. 요것도 바디즈로 바꿔서, 그 다음에 셀렉트로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요렇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만드는 참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